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 서머 마지막 매치를 프레디 프리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넥서스가 파이입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슬슬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한테 좀 추월당하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생긴 선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엄티 이제 상현이 장난도 많이 치고 이제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제 그거 못 들을 거 생각하면 좀. 저희 팀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아쉽지만 더 다듬어서 제가 생각하는 다 잘하니까 믿고, 이제 선수들도 자기 자신들 믿고 계속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각자 이제 갈 길에 앞서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정말 2년 동안 99 친구들도 너무 좋은 애들이었고, 그리고 막내는 좀 가끔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귀여운 막내였고, 그래서 2년 좀 잘 행복하게 지낸 것 같아서. 네, 고생했다. 어떻게 보면은 1라운드 때부터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좀 처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라도 경기력이 올라와줄 수 있었던 게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고 좀 거의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여기 남을지 뭐 내년에 다른 팀을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분노, 좀 독하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좌절보다는. 아쉽게 시즌이 끝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아쉽다라는 표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애 첫 플레이오프라는, 플레이오프도 진출하는 시즌도 있었고 또 되게 많이 아쉬웠던 시즌이 둘 다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끝났으니까 결국에는 고생한 것 같아요 다. 네, 엄청 저번에는 플레이오프도 갔었는데 이번 시즌은 부등을 해가지고 그런가 그 마지막 경기도 너무 좀 못했어가지고 되게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상으로는 뭔가 인게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슬슬 뭔가 스타트 되는 것 같은데 끝났다고 하니까 뭔가 체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웃던 날도 있었고 우는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스프링 때는 되게 좋은 경험만 있었는데 썸머 때는 그 스프링의 기억을 좀 못 살린 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프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심지어 한 번도 못 갔던 선수들이 대부분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고맙긴 한데 썸머 시즌에 너무 못해가지고 그리고 참 1라운드 때 너무 못했고 2라운드 때부터는 좀 그나마 폼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시즌 좀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스프링 때 잘 했는데 선수들도 그렇고 잘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아쉽게 나와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네,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장 좀 그거였던 거는 뭐냐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 대회 3-4주 전에 남기고 나서부터 저희가 막 시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프로도 한번 가봤겠다. 당연히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으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라인전도 엄청 빡세게 하면서 전국을 오면 2-3 하자 막
이렇게도 해보고 챔피언도 막 여러 개서 다 해보고 막 4대3 한타부터 뭐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는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회 일주일 전 앞두고 나서부터는 되게 도구로 다가온 것 같아요. 엄청난 큰 도구로. 네. 그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오히려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좀 그걸 잡고 했으면 지금 썸머 좀 많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체급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체급을 올리려다가 저희가 잘하는 게 없어지는 약간 그런 정확하게 딱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저희가 이제 스크림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스크림 성적도 너무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좀 다운돼 있었던 것도 맞아요. 기량도 저하가 됐었던 부분도 보였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다듬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시즌 개막할 때만큼은 그래도 선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량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개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선수들 간에 불신이 생긴 것 같았고 그 부분이 저희 팀한테 너무 컸던 것 같은 게 어쨌든 제가 되게 주도적으로 콜을 하는데 불신이 생겼다는 거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저희 팀의 색깔? 이런 거부터 이미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라운드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때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뭔가 되게 정말 상황 자체는 암울하고 안 좋았는데 계속 선수들도 으쌰으쌰하고 감독 코치님도 으쌰으쌰하면서 최대한 1승 해보자 일단 전패였으니까 1승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일단은 냉정하게 말할 건 말하는데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말하는 편이고 선수들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 너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처해서 말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그런 거를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티내지 말고 그냥 웃고 있자 이런 걸 되게 중점으로 삼았고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한테 되게 마지막까지 그런 걸 티를 잘 안 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억지 텐션을 내서라도 좀 웃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막 웃고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랑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거면은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처지지 않게 어제 감독 코치님이 채찍은 잘 들어주니까 제가 그러면은 다른 역할이라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는 그 담원전 첫 라운드 담원전에 카이사로 캐리 했어야 되는데 캐리 못한 판 기억에 많이 남고 좀 급한 이겼으면 좀 약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캐리 할 수 있는 판 못한 게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사실 마지막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연도 통틀어서 스프링 썸머 시즌 중에 가장 무기력한 게 좋던 것 같아서 보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너무 무기력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감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기를 보게 된 것 같아서 끝마무리가 그래도 좋게 끝났으면 했는데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두 경기인 것 같은데 첫 경기는 1라운드 한화전이고 두 번째는 오늘 샌드박스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로 하나를 뽑은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랩터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제가 좀 자신에 차 있었어요.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걸 좀 강하게 어필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그랬으면 감독님의 성격상 저를 내보내주시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1승이라도 더 챙기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가 그래도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부스 안에서 보면서 내가 나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샌드박스 경기를 오늘 했던 샌드박스 경기를 뽑는 이유가 그냥 너무 연습 때 했던 거에 비해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연습 때에 비해 진짜 25%도 안 나온 그게 너무 좀 화가 났고 이게 게임이 뭐가 이렇게 허무하게 지냐 이게 뭐가 마지막이냐 그러면서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담원전 같은 경우도 카멜갈리오 게임 있죠. 그런 게임을 이겼으면 저희가 또 1라운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들을 저희가 초반에 되게 게임이 유리했던 게임을 많이 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지면서 선수들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지다 보면은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없거든요. 인게임적으로나 뭐 외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유리했던 경기를 역전을 너무 많이 당했던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 경기도 사실 너무 못했어요. 오늘 마지막 경기도 아, 연습 때 되게 요즘에 좋은데 연습 때 한 10% 20%도 안 될 정도? 거의 그 정도로? 거의 저도 보면서 놀랄 정도로 콜도 막 다 갈리고 막 오브젝트 치고 있는데 스마 없다는 건 거의 끝날 때쯤에 얘기가 나오고 와, 저도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농심전 이대형을 했을 때 뭔가 그때 되게 인사할 때부터 되게 팬분들 응원 소리가 되게 처음 되게 뭐라 그러지? 처음으로 뭔가 되게 약간 표정 관리도 안 될 정도로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뭔가 되게 뭔가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가민이가 이게 생각보다 오래 지내지 않았는데 약간 제가 가민이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연습 테스트 봤잖아요. 테스트 하는 거 보는데 좀 보면서 이제 그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민준이가 그래도 한타 때 딜을 좀 잘하더라고요. 이제 민준이한테 이제 한타 때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약간 노하우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민준이도 저한테 뭐 아직 어리니까 구도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구도도 막 물어보고 그 솔로 랭크 이제 해서 좋은 챔피언 같은 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랩터 어진이랑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냥 어진이 보고 너가 잘 되면 더 좋은 거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보통 전 알려주는 건 다 알려주는 편이라 웬만하면 그냥 너가 나 빨아먹을 수 있으면 다 빨아먹어봐라 하면서 다 주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진이가 어떻게 보면 제 제자 느낌으로 저는 약간 스승의 느낌으로 계속 알려주고 오히려 저도 좀 찾아서 알려주고 영상 같이 돌려보면서 그런 식의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마 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코치 부산에선 더욱더 이제 리플레이로 돌려볼 수 있는데 이제 리플레이를 돌려보면서 아,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많았구나 이게 더 체감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팬분들과 느끼면서 또 리플레이 보면서 또 화도 나기도 하면서 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경기력은 저희는 이제 보면서 이겼다라고 생각한 순간 코치박스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 게 오히려 좀 마음 아팠죠. 아무래도 코칭박스나 제가 경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팀의 단점이 많이 보이죠.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이제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의 이런 게 잘 보이고 인게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팀의 잘못된 부분을 냉정하게 짚어줄 수 없고 보통 제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만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이제 남보다도 나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야 남들을 코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게임 내에서는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제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코치박스에 있었을 땐 그런 건 편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그냥 편하게 제가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너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너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금방금방 고쳐지더라고요. 선수들이 다들 사실 그 코치박스에서 볼 때는 제가 봐도 제가 좀 요즘에 그때 폼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좀 보는 게 좀 엄청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면서 좀 더 내가 저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약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준이의 잘한 점이랑 이제 좀 아쉬웠던 점 같은 거 보면서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기력 너무 늦게 올라와가지고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제가 1라운드 다시 돌려달라고 이 실력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당연히 아쉽고 이제 좀 더 일찍 올라왔더라면 1라운드 반에서라도 다시 올라왔으면 이제 좀 더 프로 희망이 있었을 텐데 좀 늦게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 아쉽죠. 전 아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보라고 좀 생각을 하고 1라운드 때 우리가 못했던 그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력이 올라온 건 좋은 거고 사실 마지막에 결국에 저희가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더 보여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좀 무기력하게 지는 모습을 많이 안 보여드렸잖아요 2라운드 때부터는. 그래서 솔직히 받을 만한 성적표였고 그 와중에 우리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걸 그래도 보여드렸으니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는데
아쉬움은 있죠. 네, 후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태훈이가 인터뷰 얘기한 것처럼 되게 아쉽죠, 당연히. 지금 약간 경기력으로 시즌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저희 뭐 저희끼리 있을 때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긴데, 근데 어차피 저희는 프로고 그 전에 못했던 것도 당연히 정말 못한 거기 때문에 아쉬울 순 있지만, 뭐 저도 그렇고 코치나 선수들이 다 안고 뭐 자 본인들이 못한 거기 때문에 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고 저희가 잘했던 것들, 뭐 팀 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뭐 라인전 개인 기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팀 합적으로 팀합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인게임적인 뭐 피드백도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우리 잘하던 거, 원래 우리가 잘했던 거, 옛날에 잘했던 거 다시 돌려보면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경기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보니까 그게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딜라이트 환중이가 이제 호흡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거의 많이 맞춰서 그런가 서로 잘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 대회에서는 서로 잘 못 보여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 좀 더 대회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스크림 때처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발전했다라기보다도 좀 그렇고 뭐 태본을 일단 안 한 것 같고, 그래도 좀 더 이제 상성이면 상성 그런 거 대충 이제 기본적으로 느낌적으로 좀 아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 운영이란 게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팀에. 그래도 올해는 운영을 확실히 좀 할 줄 안다? 게임을 좀 이제 알아가고 있다, 확실히. 그런 느낌은 좀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프로볼 가보기도 했고, 그렇게 완전 약체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거의, 얘네 무조건 꼴등이다. 정해진 것처럼 뭔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팬들이 엄청 늘었어요. 오늘도 느꼈지만, 팬들이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저희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작년에 보면 막, 경기장 가면 항상 비어있고 막 언제나 그랬었는데 거의 대부분 만석이고, 그러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럴 때 더 잘해서 선발전도 가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큰 차이는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선수들이 더 끈끈해졌으면 더 끈끈해졌지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경기 내용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건 있죠. 일단은 인게임적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마인드적인 거에선 더 많이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배우지만 아무래도 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같은 것도 더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름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망가지고 하면서 팀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잘못된 거구나,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 좋지 않구나,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내가 리프레쉬 할 수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의 리더로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썸머 때는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스프링 시즌은 하면서 되게 자신감이랑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들? 네, 그런 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팀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화법 말할 때 제가 원래 그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뭐 급해지거나 화가 많아질 때가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말 톤에서부터 빨라지거든요. 흥분한 톤이라고 하죠. 그런 톤이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 성원아 너가 너무 화나 있는 것 같다, 흥분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을 때 진짜 돌아보면 그랬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칠 수 있게 돌아본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제 화법 같은 거 말하는 거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거 말고 저한테 그냥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제가 뛰었던 경기도 좀 아쉬웠던 부분도 많아가지고 좀 더 약간
감정적인 걸 최대한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건 좀 된 것 같습니다. 감정을 좀 빼려고 했는데 네, 그건 된 것 같아요. 뭔가 작년에도 똑같이 말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사람으로서 인성이든 예의든 이제 게임에서도 이제 게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더 넓은 방향에서로 좀 배운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배우는 것밖에 없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스프링 때는 확실하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저번 시즌보다는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서머 시즌에는 뭔가 그런 성장했던 부분들을 약간 잘 이용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고 한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슬슬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한테 좀 추월당하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잊고 계속 다시 도전자의 마인드로 임해보려고요. 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느낌? 일단 개인적으로는 스프링 시즌에는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잘했다 생각하고 괜찮았었는데 이제 썸머 들어오면서 저도 흔들리면서 계속 못했던 모습을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 같아서 제 스스로한테 여유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좀 더 실력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직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점 만점 중에 10점 만점 중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프로 가가지고 이제 좀 더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좀 넘어졌고 서머에서도 좀 잘하고 싶었는데 끝맺음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발전한 것 같아서 조금 올려봤습니다. 10점 만점에 1점 1점 2점? 였던 것 같은데 발전 솔직히 말해서 발전한 것도 이번 시즌 그러니까 썸머 때 오히려 더 안 된 거 발전은 또 잘 모르겠고 챔프 폭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고 인게임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이 더 많았어가지고 그 라인전은 제가 원래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썸머 때는 그것도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점수가 이제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소드 선수는 일단 저한테 마인드적으로 일깨워준 게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물론 좀 가끔 너무 헛소리를 해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사람의 말이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드 선수한테 되게 그런 부분도 많이 배운 것 같고 모건 선수는 되게 그런 눈치 빠른 점 형들의 니즈 약간 형들이 힘들어할 때는 좀 눈치 좀 봐준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참 고마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꾸준히 잘 해줬으니까요. 연습도 꾸준히 해주는 친구고 참 고맙고 우리 또 어진이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진이가 참 힘든 상황에서 콜업을 와서 했는데도 또 불평불만 없이 연습 같이 해줘서 고맙고 열심히 그리고 우리 태훈이 참 할 말도 많은 친구인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주는 거 보면은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든든하게 있어주는 우리 태훈이는 그리고 증환이는 아무래도 좀 귀엽죠. 솔직히 같은 동갑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귀여운 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려는 그 모습이나 약간 그 열심히 하는 자세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저도 보고 배우고 있고 계속 고마웠던 것 같아요. 딜라이트 저는 한중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실력적으로나 저한테나 어쨌든 도움을 준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환중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좀 더 늘어가고 아는 부분이 더 많아져서 환중이의 장점들을 제가 먹고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환중이가 제 장점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환중이한테도 배운 점이 많아서 고맙고 또 제가 한 명을 또 빼먹을 만했네요. 민준이가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되게 힘든 경기였던 T1전을 실제로 나와서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다들 게임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준이 너가 나와서 되게 주도적으로 게임하고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줬던 그 쌈이라 경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민준이한테 참 올라와서 너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참 고맙다 야 그리고 어딜 가든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 민준아 그래 고맙다. 그러면은 1라운드 때부터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좀 처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라도 경기력이 올라와줄 수 있었던 게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생각보다 같은 팀원들이랑
오래오래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점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좀 지겹기도 하고 오래 보니까 그래도 뭔가 정말 2년 동안 99 친구들도 너무 좋은 애들이었고 그리고 막내는 좀 가끔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귀여운 막내였고 그래서 2년 좀 잘 행복하게 지낸 것 같아서 네 고생했다. 저희 팀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다 아쉽게 졌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경기력 좋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역전 어찌 보면 역전 당했다 생각하고 이겨야 될 거 지고 저희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만 다듬으면 저는 충분히 저희는 더 높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선수들이 다 각자 모두 팀원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 잘 안 맞았다 생각을 해요. 운도 안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더 다듬어서 제가 생각하는 다 잘하니까 믿고 이제 선수들도 자기 자신들 믿고 계속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화이팅 합시다. 각자 이제 갈 길에 앞서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루안이랑 이제 같은 룸메이트이기도 하고 잘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같은 팀 아니어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또 나머지한테는 또 안 보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서드 형은 이제 진짜 제가 듣기 때는 진짜 엄청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사적으로 게임적으로도 말고도 사적으로도 제일 약간 성격도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예, 자주 보고 싶네요. 라바 태훈이는 이제 그 보기와 다르게 귀여운 면이 있는데 아주 좀 약간 솔직하게 약간 솔직한 애라 가지고 약간 좀 팩트로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아주 고맙긴 했다. 고마웠다. 엄티 이제 예, 성현이 장난도 많이 치고 이제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제 그거 못 들을 거 생각하면 좀 아쉽네요. 아쉽다. 흠중이가 이제 2년째로 이제 바텀 듀오를 했는데 좀 서로 이번 시즌 제일 아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아쉬웠는데 그리고 약간 어리기도 하고 약간 잘하는 장점이 엄청 많은 선수라 생각을 하기도 해서 네,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바텀 듀오니까 되게 뭐 저도 저랑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게임을 직접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더 많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막 웃으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해소되지 않은 되게 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준 선수들한테 고맙고 대견하고 잘했다라고 네, 고생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고 좀 거의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가장 다행스러운 건 선수들 어디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 아픈 사람 없고 다 건강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 프로분 한번 가봤다는 거. 왜냐면 저야 뭐 경험 많이 해봤지만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좀 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여기 남을지 뭐 내년에 다른 팀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건 그걸 잊어버리면 그냥 바로 선수가 나락을 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진짜 채찍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또 만족하면 안 되고 항상 그런 것들이 조금 자기 자신한테 좀 엄해져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농담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누구 때문에 졌다 이렇게 나오면 네가 3인분 하든가 이런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끝나고 나서 아 내가 더 잘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정말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선수 5명이 뭐 이 팀에서 하든 뭐 다음에 하든 본인들의 좀 더 그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 게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카메라에 잡히는 거 저희도 다 봐요. 근데 막 함 맞추시면서 치어풀 해주시는 거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희도 힘이 나고 화이팅 응원 목소리 나올 때도 코치박스 안에서도 엄청 힘차게 우렁차게 들리더라고요. 보는 코칭박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이 나요. 그렇게 그만큼 팬분들 응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팬분들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힘이 됩니다. 정말 약간 아드레날린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스프링 때만큼의 그런 게 잘 안 나와서 뭔가 되게 죄송한 마음도 많이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끝까지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되게 많이 힘 얻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일단은 스프링 때 성적을 기대하고 와주신 팬분들께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래도 저희의 성적과 관련 없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희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나 그런 걸 좀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과정을 높게 평가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다는 거에 좀 솔직히 좀 많이 감동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더 좋아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음엔 또 결과로도 좋게 더 행복할 수 있게 어디 나가서 나 그래도 프레디 브리온 팬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일단 저희가 진짜 막 연패하고 있고 되게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도 항상 누구보다 1등팀 못지않게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많이 났고 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응원에 보답해서 좀 좋은 경기나 승리로 보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항상 프레디 브리온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것도 엄청 감사하고 그리고 유독 이번 시즌 더 많이 그 환호 소리로 알 수 있듯이 약간 좀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경기하기 전에도 엄청 많이 환호해 주시고 그 저희가 끝날 때까지 계속 크게 응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SNS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가 트위치 긴말을 자주 주시는데 그렇게라도 엄청 장문으로 다들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내년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게임 그 잘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 상관없이 이제 항상 변치 않고 갈수록 이제 목소리가 커지신 팬분들 항상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그 응원 때문에 이제 힘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죄송하면서 감사하다. 예. 막바지에 썸머 때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고 일단 팬분들이 응원 너무 많이 해주신 건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느끼실 텐데 피부로 더 그런 것들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경기장에 갈 때마다 이제 팬분들 뭐 성적 여부를 떠나서 팬분들 함성 소리도 그렇고 되게 그 열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 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도 많이 느꼈었고 그런 온기를 따뜻한 온기를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되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존재하니까 저희도 있는 거고 한 해 동안 잊지 못할
응원과 박수와 격려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